네, 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에 관심이 있고요.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 오늘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중립이고요. 2차 전지 소재주에 관심이 높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상승, 유니셈,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영 팀장 상승, DBI텍과 우주일렉트로를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성훈 과장님,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높여도 되는 때라는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변동성보다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오히려 좀 시장이 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2분기 실적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뭐 이제 종목별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글로벌적 이벤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종목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 방향성을 말하는 부분보다도 제가 봤을 때 종목별, 어제도 현대차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별로 모멘텀이 크게 있는 종목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전략을 듣겠습니다.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5월 1일 만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제법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좀 과도하게 밀렸던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 매수세가 가동이 된 거죠. 네, 전일자 수급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최근 외국인들이 4월 1일 연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 어제 매수를 좀 해두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외국인들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도해오던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네, 시가총액 빅5 종목이 지수 올린 게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조금 풀어주고 철강, 화학, 금융 같은 미국 증시에서 올랐던 이 업종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주었는데 이 반도체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이면서 마찬가지로 이 미국 증시, 미국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반전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델타 변이 수치가 좀 완만해지거나 이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고 이런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시장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선회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코로나 영향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이 강세 조금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2주가 다음 주가 2주가 지나게 되면서 이 과연 수치가 또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 또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카카오 게임과 JYP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다는 전략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보진 않으세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 그 오딘 때문에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오딘의 그 RPG 오딘이 RPG 게임인데 이 NC 소프트의 리니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흥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최소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 이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게 바로 RPG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딘에 대한 이 흥행에 어떤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의 어떤 뭐 퍼블리싱, 그러니까 한번 배급하는 게임 기업에서 어떻게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의 이미지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폭발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추가적인 상승률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SM, 뭐 하이브처럼 어떤 플랫폼으로 좀 많이 관심을 받지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랑 음반의 어떤 기본적인 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엔터 업체들과 틀리게 어떤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카카오 게임, JYP 말씀드렸던 종목별 모멘텀 있는 기업을 접근하자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민성 팀장께서는 관심 좀 뭡니까? 네, 저는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이 게임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학교 수업이나 강연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가수들의 공연이라든지 사인회 같은 것들을 수백 수천 명이 가상 세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현실 세계와 다른 점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밀집되고 모이고 집중되었을 때 이 트래픽 문제로 렉이 발생한다는 거,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데이터 트래픽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양강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사는 강섬유 및 강케이블 생산 전문 업체로 이 강섬유 생산에 필요한 모재부터 강케이블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수지 계열화를 성공한 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태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5G에 대한 이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이 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 강케이블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함은 있었지만 이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 5G 인프라 투자 또한 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케이블 수요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강케이블 단가의 반등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명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판단되는 종목으로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이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을 보다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대한강통신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